여보,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와요. 어? 당신도 참 틸리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죠? 틸리야, 그런 게 아니란다. 여보,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들어와요. 다녀오겠습니다. 틸리야, 오늘은 어디서 놀고 싶니? 서재요, 오늘은 색다른 책을 읽고 싶어요. 오래된 책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있지. 다들 왜 이래? 둘째가 첫째 치마를 찢는 바람에 새로 사주느라 빈털털이야. 둘째가 첫째를 깨무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밤을 샜어. 둘째는 키우기 힘든가 봐. 첫째랑 항상 싸우거든. 역시 둘째는 무리야. 오늘은 동생이 내가 아끼는 선인장을 뽑아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까마귀 인형을 갈라 죽였다. 잔인한 녀석. 아마 이 일기도 보고 있겠지? 둘째가 집에 불을 질렀대. 우리 착한 둘째, 제발 망치 내려놓으렴. 악마보다 비열하고 괴물보다 끔찍한 네가 인간이라니, 심지어 내 동생이라니. 둘째? 동생? 여보, 나왔어요. 짠! 이건 설마? 그래요, 우리 틸리도 동생이 생겼어요. 동생? 그래 틸리야, 너에게도 동생이 생겼단다. 다들 너무 좋은가 보네. 프랭크, 주말 잘 보냈지? 좋은 소식 알려줄까? 포크. 축구를 했었지, 아들이랑. 볼링공으로. 헤딩을 많이 했더니. 애가 둘이면 두 배로 힘든가 보군. 두 배라고? 아들은 거듭 제곱이야. 아이고, 프랭크, 또 부러졌구만. 역시 오래 살려면 딸이 좋아. 테드, 딸들하고는 어떻게 놀아줘? 주로 이런 게임을 하지. 어느 옷을 입혀볼까? 예쁜 건 다 내 거지롱. 그래, 자네가 이겼어. 그래, 내가 이겼지. 넌 추녀, 넌 패자, 넌 죄야. 다시 해보자고. 아, 좋아. 내가 이겼다. 엄마, 언니가 인형을 찢었어요. 시끄러, 내가 이겼어. 뭐 이 정신병자야, 저렇게 미친냐.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한마디 하지. 쇼핑 갈까? 하루 종일 쇼핑한 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면 다시 평화로워져. 걱정 마. 정신과 클리닉만 꾸준히 다니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래도 딸 하나 아들 하나면 키울 만하지 않을까? 최악이네. 외과 내과에 정신과까지 다 가야 하잖아. 몸도 두 개 있어야지. 축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잠깐, 자네 설마? 그래, 둘째를. 축하해, 괜찮을 거야. 하나도 키웠는데 둘 못 키우겠어. 힘내자고, 우린 아빠잖아. 여보, 우리 둘째는 누굴 닮았을까? 당연히 날 닮았겠죠. 뭐? 둘째는 당연히 날 닮았겠죠. 첫째가 당신을 많이 닮았으니까요. 날 닮은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에이, 틸리가 날 닮았다니. 틸리는 당신을 완전 빼닮았지. 여자애잖아. 그러니까 둘째는 날 닮은 아들일 듯. 어머, 당신도 참 잊었어요?
첼리가 당신을 너무 닮아서 일찍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반드시 틀림없이 날 닮았을 거예요. 틸리가 손은 날 닮았지만 눈동자, 다크서클, 새침한 성격까지 당신이랑 완전 똑같다고. 틸리야! 이해해요. 저도 새로운 아기가 기대되는걸요. 저를 닮은 새로운 아기. 뭐? 당연하죠. 제 동생이잖아요. 그럼 아기는 틸리를 닮고 틸리는 엄마를 닮았으니까 결국 아기는 날 닮았겠죠? 틸리는 날 닮았다고. 틸리야, 또 다른 가시손이 기대되지 않니? 아니요. 이번에 가시손 유전자를 강화하다고. 날 닮았어. 역시 그 방법밖에 없겠죠.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역시 날. 응급 상황입니다. 산모를 위해 지금 당장 출산해야 합니다. 아기가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아서요.